단호박은 씨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6분 동안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단호박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껍질을 제거한 후 930g 정도만 사용해서 단호박 수프를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이 단단하니까요. 칼질하실 때손 조심하시고요. 최대한 잘게 썰어서 믹서기에다 넣어주시면 곱게 잘 갈리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호박 수프에 영양가를 더해줄 감자는 200g 정도만 준비해갖고 잘게 잘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과 풍미를 더해줄 양파는 95g 정도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이 깊은 냄비에다가 버터를 25g 정도만 넣어서 자,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1kg만 준비해주시고요. 자, 단호박과 야채를 한번 같이 넣어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과 감자, 양파를 갈아주시는데 물은 1kg를 갖고 다 나눠서 갈 거고요. 맨 마지막에 남은 물은 캔거 갖고 단호박 수프와 같이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곱게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갱이 없이요. 버터를 살짝 녹여주시고요. 믹서기에 간 단호박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와 양파도 갈아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호박 수프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수프의 부드러운 맛을 내주기 위해서 우유를 380g 정도만 넣어서 같이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은 중불로 켜주시고요. 바닥이 눌지 않게끔 잘 저어서 자,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양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기 치킨 파우더에요. 5g만 넣어주세요. 단호박 수프 묽지 않고 약간 되직하기 때문에 끓다가 튀면, 손에 붙으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 항상 화상 조심하시고요. 여기다가 배고추를 1g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배고추가 없으면 훅고추를 조금만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소금은 10g 정도만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아우, 냄새가 아주 구수하면서도 이 단맛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이 단호박 같은 경우는 노화 억제도 해주지만 이 성인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서 드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드셔도 아주 든든하니까요. 꼭 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끓고 익었다 싶으면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게 끓였으니까 한번 먹어봐야겠죠? 혼자 먹어서 죄송하고요. 집에 파슬린 가루가 있으면 좀만 뿌려서 넣어서 드셔보세요. 풍미가 아주 좋아져요, 더. 여기다가 마약가루를 넣어서 그런가, 이렇게 맛있지. 아유. 해장수프네, 해장수프. 아우, 역시. 안 봤죠? 자, 너무 맛있어서 옷에 떨어질 것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자, 맛있게 만들어갖고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뭐 해장수프, 해장수프.